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입니다. 잠깐 나가기 전에 방송을 참 궁금해요. 오늘 선거의 방향이 여당으로 갈지 야당으로 갈지 또 야당 중에서도 통합당으로 갈지 아니면 또뭐 민생당으로 갈지 정의당으로 갈지 저는 궁금한 게 종로예요. 사실은 뭐 종로 같은 경우에는 뭐두분다 이제 대선에 나올 분들이니까. 사실은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4.56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을 떠나서 이낙연 후보도 좋아하고 황교안 후보도 좋아하고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인사드린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처가가 전남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영광에서 뭐 인덕 높기로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남 도지사가 됐고, 또 참, 말씀도 굉장히 차분하게 잘하세요. 그리고 뭐 최근에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고 했던 거 외에는 뭐 상대에 대한 안티 선거도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젠틀맨 이미지가 있고, 말실수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차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7, 8년 전인가요? 저랑 CBS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사실 같은 동기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변호사로서 참석했었는데, 뭐 사실은 검사 출신인도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검사 출신들은 좀 이렇게 좀세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그냥 너무너무 조용했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을 옆에서 잠깐이지만 봤기 때문에 아, 참 굉장히 괜찮은 분이다. 근데 사실은 정치한다고 나왔을 때 아, 이 정치는 저도 이제 뭐 여러 국회의원 분들이랑 또 여러 뭐 대통령 선거의 예전 같은 경우 좀 도와드리고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 도와준 게한 15년. 아예 정치는 내가 갈 옆에 있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 황교안 후보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괜찮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치 연역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국무총리를 거쳐서 참 움푹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실은 다른 여타 국무총리가 다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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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딱된 거거든요. 그런 걸 뭐 관운이 있다라고 하죠. 움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고, 근데 마침 또 그게 또 박근혜 대통령 때라서 뭐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지만서도, 근데 아 정치가 이게 잘 맞을까? 왜냐면 전 정치 같은 경우는 가끔은 뭐다 그런 건 아닌데 겁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치고 빠지고 아무튼 간에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이제 나오셨으니까 아무튼 간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로 같은 경우에는 뭐 황교안 대표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낙연 후보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참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게꼭그 중에 한 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된다. 그러면 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뭐, 총 담당도 맡으셨지만서도 아무래도 대선 후보로 가는 바로 지름길이겠죠? 제가 뭐 대신 그 종로에 있어서 뭐 여론이 뭐 이낙연 후보한테 더 높다. 그런 거는 왜냐면 아직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뚜껑은 열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얘기했다가 또 이게 뭐, 뭐 누구 찍으라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낙연 후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 장인어른에 대한 제가 근데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어느 정도 좀 옆에서 뵀기 때문에 근데 참 괜찮은 분 같은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정치 생활을 그래도 기자에서 좀 오랫동안 했잖아요. 뭐 김대중 후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좀 픽업을 해서 왔지만서도 근데 아무튼 둘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이게 두분다 만약에 종로에서 되고 안 되고 이 당락에 따라서 붙으신 분은
다음 대선 후보로 바로 직격이 될 테고, 떨어지신 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럼 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그 안에서 또 다른 잠룡들이 나와서 대권 주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떨어졌어도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종로, 그때 종로 나갔을 때 제가 선거를 도와줬어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됐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참 권양순 여사도 있고 참 안타까웠었는데, 그때 또그 다음에 또 이게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치는 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낙연 후보가 앞선다, 황교안 후보가 뒤진다, 아니면 황교안 후보가 또 예상치를 웃더라,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말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가 참 재밌는 게이 민주당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대만과 베트남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서도 지금 북한도 중국의 접근을 막았지만서도 지금 코로나가 퍼진 것 같아요. 근데 대만이랑 베트남이 초창기에 중국을 딱 입국 거절하는 바람에 한 200명 선에서 머물러서 아주 제일 바람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경제적인 여건을 따라 보면 또 정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워낙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도 신천지가 변수로 터졌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 여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는요, 지금 아사 직전이에요. 그나마 저는 방송이 좀 있고 또뭐 홈쇼핑 일도 그래도 들어오고 하니까 버틸 수 있는데, 제 주위에 사업하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거의 죄송한데 거의 죽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호랑이굴에 빠져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이게 사실은 이 미국이나 유럽이 안 터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터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실제로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젠이나 여러 가지 진단 키트가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주가 시장에 또막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한 게또어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또 어? 근데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탄탄해요. 근데 좀, 이 반사이익을 통합당이나 또 다른 당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가져가지 못한 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는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행하는 소중한 한 표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고 또그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의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대세다, 통합당이 대세다, 아니면 민생당이 올라왔다, 아니면 정의당이 의외로 선방을 했다, 아니면 비례 대표는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오늘 밤 새벽 2시 정도에는 이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당락이 발표될 것 같고, 그리고 비례 대표는 내일 오전 8시쯤 돼야지 된다니까 한번 뚜껁을 기다려 보자고요. 그때까지는 한분한분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잘했다 안 했다 보다 이제는 차분히 기다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안 자빠지네. 내가 밑에 이 받침을 이게 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뚜깍 해버리구나. 중심을 잃어서.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거도 이런 게 아닐까요? 정치도 이런 게 아닐까요? 국민의 마음을 하나씩 콕콕 집어야 되는 거.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알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영업자들, 프리랜서들, 그리고 직장인들 도전해보자고요. 코로나19 이겨내자. 포스트 코로나19입니다.